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파창전농원 사장 정영훈입니다. 올해 2021년도 9월 2일, 지금, 가을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비파창전농원에서, 한 나무에 10가지 꽃이 피는 전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파나무 한 나무에 20가지의 각기 다른 흰 비파, 그 다음에 대방, 미주호, 거제 1호, 2호, 3호, 20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여는 그 비파 전목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종로허가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올해 17명 중에서 지금 처음으로 또두 명이 종무 허가를 땄습니다. 정말 뭐 놀라운 뭐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무 허가를 따기 위해서는 그 많은 농업 기술도 정보도 뭐든 뭐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제 맡아서 해야 할뭐 유자면 유자, 사과면 사과, 망고면 망고, 포도면 포도, 자기 종목이 앞으로 미래에 가서 인류에게 유익한 점을 줄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세계 농림과수 시장은 뭐, 우수한 과일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포도도 그봉이 나와가지고, 포도 열매가 아주 커죠. 그 다음에 이제, 상록 큰 도토리가 또 커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비파차가 또, 암을 예방하는 그 성분이 좋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또 많이 만들어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비파라든지 씨 없는 유자라든지 상록한 도토리 커피, 왕도토리 커피 시장이 이제 세계 시장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6년 동안 지금 세계 시장이 아주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뭐 옥션이나 알리바바나 저희 비파 장전농원에서 만든 상록한 도토리 커피 파우더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등급이 10등급까지 있는데, 제일 싼 거는, 100g에, 10만원부터, 5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종류가 10단계인데, VIP 최고 특상, 왕도토리 커피 파우더는, 비행기 1등석 고객들한테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에 이제 비행기 탈 때, 그 다음에 내릴 때, 식사 후에, 두번그 서비스로 커피가 제공됩니다. 상록한 도토리 커피는 왕도토리 커피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커피가 맛이 있고 향이 좋기 때문에 그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상록한 도토리 커피, 왕도토리 커피가 이제 세계 시장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커피를 또 찾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커피 나무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파창조농원에서는 이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농장을 올 연말까지 개편을 하려고 지금 이미 개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농장에 지금 어머니가 지금 87세로 살아 계시고 그 농장이 이제 식물원으로 이제 바뀔 예정으로 있고 또 우리 전국에는 또 커피숍하고 왕도토리 커피숍하고 건강식품 그 제조업소 그다음에 판매점 그다음에 가게를 5개 정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이 나고 지금 또뭐 일이 잘 추진돼 가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럽고 우리 마을에서도 최근에 뭐 다섯 분이 지금 제일 잘 사는 분 다섯 분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뭐 수백억이 지금 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다섯 분이 이제 이 마을을 떠났는데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비파 창조 농원에서 저희 품목을 이제 좀 중요한 그 고부가 가치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그 쪽으로 지금 그 사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 맞도록 상품을 10만 개, 20만 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 저희들이 비파 환을 만들어가지고 호주에 수출하고 그 국내에서 많이 판매를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놀라워 하셨죠. 저희는 지금 비파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염증을 치료하고 항암작용을 하는 비타민 B17 아미구다린 사포닌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상록헌 도토리 커피가 이제 카페인이 없고 맛이 뛰어나고 향이 좋다는 일반 커피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맛과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미래 시장은 왕도토리 커피가 주가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계 살림의 상록헌 도토리 도토리가 달고 빵이 맛이 있는 그 다음에 스낵이라든지 비스켓이라든지 식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제품 그 다음에 상록수기 때문에 36개월 동안 이파리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탄소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공기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대기 정화 작용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비파 창조 농원에서 CO2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가지고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왕도토리 커피 나무를 세계에 식재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싱가포르 전 세계적으로 상록헌 도토리 왕도토리 나무는 1차 대전 때 전쟁한다고 총 만든다고 다 나무를 뺐지만 지금은 그 나무가 다시 또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 가지고 하몽이라든지 왕도토리 커피라든지 그 다음에 상록헌 도토리 잎차를 제조하는데 만드는데 아주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소득을 낳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비파 창조 농원에 또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이 나무가 한 나무에 20가지가 여는 비파 전목이 지금 다 성공이 됐습니다. 전부 다 품종이 다릅니다. 전부 다 여러 가지 품종이 지금 다 접이 잘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흰 비파죠. 흰 무늬 비파. 이거는 이제 흰 열매가 여는 비파. 다 각기 다르고 정말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접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도 이제 흰 무늬 비파하고 흰 비파하고 그 다음에 거제 1호 그제 2호, 3호, 대방, 뭐, 미주호, 이렇게, 열매가, 비파 열매가 20가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비파 창조 농원에 오시면은, 상록헌 도토리 커피, 왕도토리 커피도 한잔하시고, 한 나무에 꽃이 10가지가 피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저희가 한 나무에 20가지가 꽃이 피는, 그 나무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는 한 나무에 10가지 이상 꽃이 피는 그 나무가 식물원에서 1년에 약 800만 달러를
버려드린다고 합니다. 그 입장료 수익이. 우리나라도 10가지, 20가지 꽃, 나무가 식물원에 전시가 되면은 뭐 1년에 뭐 1,000만 불 이상의 그 입장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바라보고 중점적으로 또 사과도 10가지가 열고 그다음에 감도 10가지가 다르게 열고 그다음에 복숭아, 자두, 살구 그다음에 또 비파, 상록헌 도토리 커피 그다음에 이제 장미도 한 나무에 이제 7가지 이상 꽃이 피는 그 접목을 지금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성공은 저 허경영 총재님이 그 지혜가 들어가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하니까 씨 없는 유자도 1년 만에 생산이 되고 1년 만에 열매가 열고 하는 것을 저희 비파창조농원 직원들이 다 봐서 알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은 진짜다는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지하시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100배, 1000배 발전을 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21년도 올해 가을이 9월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건강하시고 궁금한 농업에 대해서 산림과수, 농림과수 종목허가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상록헌 도토리 커피, 왕도토리 커피에 대해서도 한잔 드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비파창조농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